오늘은 신장과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좋은 왕질경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질경이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심한 가뭄과 뜨거운 태양에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질경이보다 40cm 정도로 훨씬 크게 성장하고 양지나 반음지에서 잘 자라며 냇가나 풀숲 빈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약효의 우수성으로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 현재까지도 널리 이용되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왕질경이는 효능이 만병통 지급으로 활용 범위가 넓고 약효가 다양하고 우수해서 지금도 널리 이용되는 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잎과 뿌리를 식용하며 산나물로 흉년을 넘기는 나물로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언덕을 걷더니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갑고 독은 없으며 간과 폐, 신장에 작용됩니다. 먼저 왕질경이는 피오증과 신염수종, 급성신염, 단백뇨, 요도염, 결석, 빈뇨계 감염에 쓰입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 해독 및 해열작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한 대한약치마회 특허 논문에는 단백뇨와 신증후군 사구체에 미치는 신장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는 왕질경이 추출물을 흰쥐 10마리에게 소변과 혈청시료를 통해서 알부민과 콜레스테롤 수치 및 뇌중 단백질 분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혈청 내 알부민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혈청 내 콜레스테롤과 뇌중 단백질 분비율을 저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포프토시스 세포수는 증가시켰으나 사구체 여과율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질경이 추출물 투여는 신장에서의 세포자연사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단백뇨와 신증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하였고 아드리아마이신으로부터 유도된 신증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변당은 소변을 볼 때 유난히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거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소변을 통해 많은 양의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증상으로 단백뇨를 의심하게 되고 양이 적을 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면 단백질이 정상보다 적어지게 되어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오작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마이신은 항생물질의 일종으로 악성 림프종과 소화기암, 폐암, 유암에 뛰어난 항암효과를 나타내고 항세균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뇨 및 신장 기능을 향상시킬 경우에는 왕질경이 전초를 그늘에 며칠간 말려서 5에서 10g의 대추 한 줌을 넣고 물에 달여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42일간 왕질경이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15%가량 낮추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혈관 질환을 없애 뇌졸중과 심장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 등의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생성이 적어지게 되고 이는 콜레스테롤을 소모시키지 못해서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될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질경이는 가장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는 시기인 음력 5월 5일이 가장 알맞은 채취 시기입니다. 채취한 잎은 소금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무치거나 볶아 먹기도 하고 튀김으로 튀겨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아찌나 김치를 많이 담궈 먹기도 하며 그 맛이 별미가 따로 없으며 국을 끓여 먹거나 어린 생잎은 쌈으로 싸서 먹기도 합니다. 약용으로 쓰실 경우에는 잎은 여름에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잘게 썰면 되고 씨는 익으면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를 1회에 5에서 10g씩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씨는 1회에 2, 3g씩 달이거나 차나 음료로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왕질경이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나 비위가 약하고 만성이염이 있으신 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